저는 오늘 주어진 이 두 구절의 본문 구절을 중심으로 그 땅 소산을 먹고 만나가 멈추다 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건넌 후 지난번 말씀처럼 저희들이 할례를 행하죠. 할례를 행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또 하나님은 저희들에게 유월절을 행하라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그 이후에 저들은 분명한 환경적 변화를 경험하게 되는데 그 환경적 변화는 다름이 아니라 지난 광야 생활 40년 동안 매일 아침마다 내리던 그 만나가 그치게 된, 만나가 더 이상 내리게 되지 않은 그것을 경험하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제목처럼 그 땅 소산을 먹고 만나가 멈추게 되는 이 놀라운 그 사건을 저희들이 경험하게 되는데요, 이 내용이 바로 오늘 읽었던 12절 말씀이 굉장히 간결하게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죠. 자, 5장 12절 말씀 다시 한번 보면은 그 땅 소산을 먹은 다음 날에 만나가 그쳤으니 이스라엘 사람들이 다시는 만나를 얻지 못하였고 그 해에 가나안 땅의 열매를 먹었더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오늘 좀 만나의 뒷배경을 먼저 좀 살펴보면 좋겠는데요. 이 만나의 뒷배경을 보게 되면은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모세의 인도하심 가운데에 출애굽을 하게 됩니다. 홍해를 건너게 됩니다. 그래서 두 달 정도 시간 지난 다음에 이 시내 산으로 향하면서 그 중간에 있는 그 신광야라고 하는 것, 무지 뜨거운 곳이죠. 신광야에 저희들이 이제 도착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이제 그 16장에 보게 되면 그 내용들이 자세히 나와 있는데 그들이 도착을 하면서 문제가 뭐냐? 출애굽하면서 가지고 나왔던 모든 양식들이 다 떨어진 것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앞으로 한 발짝도 갈 수도 없고 먹을 양식이 다 떨어진 이런 상황 가운데에서 저희들은 모세를 원망하기 시작합니다. 차라리 우리가 애굽에서 죽었으면 좋았을 걸. 왜 우리를 뜨거운 이 광야로 데리고 와서 풀 한 포기 나오지도 않고 음식이란 것은 도저히 찾아볼 수가 없는 이 신광야에서 우리로 하여금 굶어 죽게 만드는가 라고 하는 온갖 원망을 모세에게 퍼붓습니다. 하나님은 그 부르짖음의 응답으로 저희들에게 그 다음날 아침부터 만나를 내려주신 것이죠. 그 출애굽기 16장 12절 말씀인데 우리 한번 한 목소리로 출애굽기 16장 12절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 자손의 원망함을 들었노라. 그들에게 고하여 이르기를 너희가 해질 때에는 고기를 먹고 아침에는 떡으로 배부르리니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인 줄 알리라 하라 하시느니라. 또 14절 그 밑에 14절을 보게 되면은 그 이슬이 마른 후에 광야 지면에 작고 둥글며 서리같이 세미한 것이 있는지라. 그것이 만나가 된 것이죠. 자, 15절을 한번 주목해 보면요, 그 다음 절인 이 16장 15절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보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지 못하여 서로 이르되 뭐라 그래요?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 하니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이는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어 먹게 하신 양식이라. 이것이 무엇이냐? What is this? 이 말이 히브리어 말로 만후예요. 우리 오늘 히브리어 말 하나 배웠네요. 만후. What is this? 이게 뭐냐? 그 만후라고 하는 이 말이 바로 한국말로 만나로 이렇게 표현된 것입니다. 만나라고 하는 뜻은 다른 것이 아니라 What is this? 이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뜻이 이 만나라고 하는 이 뜻입니다. 마치 꿀을 바른 가자와 같은 음식입니다. 이 만나는 잘 아시는 대로 매일 아침에 이슬과 같이 하나님께서 하늘로부터 내려지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날 그날 필요한 만큼 또 원하는 만큼 주어다가 먹으면은 그날 하루로 족한 것입니다. 욕심부리면 안 됩니다. 더 갖기를 위해서 또 그 다음날까지 더 많이 먹기 위해서 혹시 그것을 가지고 쌓아둔다면 썩게 되는 것이죠.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만나에 대한 여러 가지 통찰력 있는 그 메시지는 많을 수 있는데 좀 거두절미하고요. 오늘 좀 본문에 좀 우리가 포커스하면서 예, 하나님께서 이 특히 예수님을 통하여 요한복음 6장에 보게 되면 이 만나를 예수님이 영적으로 잘 풀이해 주셨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6장 우리 32절부터 이렇게 좀 보면은 이런 내용들이 나오죠. 요한복음 6장 32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에서 내린 떡은 모세가 준 것이 아니라 오직 내 아버지께서 하늘에서 내린 참 떡을 너희에게 주시나니 라고 오병이어의 사건에 이어서 예수님이 요한복음 6장에서 그 사건 보리떡 다섯 개가 어떤 의미를 말하는지를 설명하면서 광야에서 내렸던 만나의 떡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설명을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66장 33절에 보면은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내려 세상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니라. 하나님이 떡을 주신 목적은 생명을 주시는 것이죠. 나중에 보시면 알겠지만 생명은 단지 육체를 위한 생명이 아니라 굉장히 영적인 생명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 제자들이 요한복음 6장 34절에 보게 되면 이렇게 합니다. 저희가 가로되 주여 이 떡을 항상 우리에게 주십시오. 주소서. 예수님께서 6:35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요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며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않을 것이다. 예수 안에 있게 되면은 날마다 우리는 이 생명의 떡을 접할 수 있다라고 하는 그 말씀인 것입니다. 예수님 자신이 바로 이 생명의 떡인 것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참 만나. 광야에서 40년 동안 매일 아침 내렸던 이 만나는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 그분 자신을 생명의 떡이 되심을 하늘에서 하나님이 이 땅에 보내주신 귀한 영적인 생명,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한 만나의 예표라는 것을 말씀해 주신 것이죠. 자, 예수님은 더욱더 나아가서 이 생명의 떡을 하늘 아버지가 내려주신 아주 중요한 그 이유에 대해서 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요한복음 6장 38절 39절인데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하늘로서 내려온 것은 내 뜻을 행하려 함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이의 뜻을 행하려 함이니라. 이것으로 다 예수님은 종결을 짓습니다. 자, 그러므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40년 동안 광야에서 먹었던 하늘의 만나는 단순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배고파하는 저들을 위해서 하루하루 그저 생명을 영유하기 위하여 주신 육신을 위한 음식만은 아니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물론 육신의 생명도 연장하지만 그 목적이 있는 것이죠. 그 음식을 통해 생명을 얻고 하루하루 살아가는 이유가 있고 목적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또 이것을 뛰어넘어야 되는 것인데 그 은혜를 주신 가장 큰 중요한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기 위한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이 생명의 양식은 궁극적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말씀을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 신명기 8장에서도 보게 되면은 그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우리가 찬 생명을 얻고 살 수 있고 그것으로 인해서 우리가 이 땅의 존재함의 목적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내가 영적인 생명을 얻고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얻도록 하는 그 일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의 떡인 하나님의 말씀을 날마다 주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예. 여러분 하루하루입니다. 우리의 인생은 전 언제부턴가 하루다. 물론 우리가 계획을 합니다만은 여러분 내일은 아무도 몰라요. 누가 알았겠어요? 아, 일상 평범한 일상이 정말 하나님의 큰 은혜를 입은 축복된 하루라는 것을 이 코로나 바이러스로 인해서 뭐 완전히 뭐 폐허와 같이 휑하는 모든 이 상황들을 보면서 느끼는 거 아니에요? 6.25 이후 여의도 순복음교회도 주일날 턱 다 비어서
다 온라인으로 대체하는 가운데 6.25 이후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6.25 이후 처음이래요. 모든 한국 대형교회가 지금 뉴욕뿐만 아니라 다른 주는 250명으로 다 줄였죠. 예. 누가 알았겠어요. 예. 하루하루입니다. 예. 그 하루하루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대로 그냥 생활하는 것, 감사하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뭐 저도 그렇지만 여러분들도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평범한 하루하루 살 때 아무 일 없을 때는 그 하루가 얼마나 소중한지 잘 모를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죠? 예. 저도 물론 그런데 그것을 싸워 이겨서 오늘 하루가 참 중요하다라고 저한테 나름대로 영적 교훈을 주었던 사건이 있었습니다. 어떤 뭐 계기라고 할까요? 목회를 하다 보면은 이런 것 저런 것 이렇게 많은 성도들을 통해서 경험하게 되는데 그것이 복이죠, 실은. 예. 삶의 어떤 본질적인 부분들을 많이 깨닫게 하기 때문에 목사는 참 축복된 존재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제가 LA의 어느 한 큰 교회 교육 목사로 있었을 때인데요. 교육 목사로 있다 보니까 LA에서 그 참 이런 저런 자녀를 둔 부모님들의 그 아픈 마음들을 많이 접한 적이 있었어요. 말하기도 끔찍할 정도로 굉장히 아픈 부모님들의 그 호소를 여러 번에 들었습니다. 뭐 마약에 중독되는 것은 보통 일이고요. 예. 그런 거는 보통 일이고 정말 심지어는 뭐 예, 잘못된 선택으로 인해서 감방에 평생에 들어가 있는 주부나요 그곳에서 강간당해서 에이즈에 걸려가지고 고통하는 아이를 자식을 가서 방문하는 부모의 찢어지는 심정 상상을 초월합니다. 예. 예. 여러 일들이 참 많이 있었던 걸 경험하게 되는데 그중에 제가 참 마음이 아팠던 일 중에 하나는 제니라고 하는 여학생이었어요. 16살 된 여학생이었는데 성격이 되게 밝고 탐보의 기질이 있는 자매였어요. 근데 이 자매가 그날도 엄마랑 티칵티칵티칵티칵 싸웠어요. 옷 입는 거, 머리 스타일 엄마가 너무나 마음에 안 들어가지고 그거 가지고 막 싸우다가 이 자매가 학교를 가다 그만 차에 치여가지고 뇌사를 앓게 된 거예요. 생명은 살아있는데 호흡은 하는데 완전히 죽은 거죠. 그래서 뇌사가 돼서 그 병원에 어머님이 간호사인데 그 병원에 뭐 10일, 20일, 30일, 40일 몇 개월이 지나도 뭐 도저히 깨어날 그게 없는 거죠. 거의 0%. 예. 그래서 엄마가 그 딸을 보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그래서 마지막 순간에 이제 부모님이 결단을 합니다. 산소호흡기를 떼기로 결단하는 것이죠. 산소호흡기를 떼면은 이제 10분 안에 완전히 죽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 결정을 하고 이 마지막 산소호흡기를 떼기 전에 저를 초청해서 그 마지막 임종 예배를 좀 드려주십시오. 아, 참 쉽지 않대요. 예. 아,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예배를 드리고 어머니가 마지막에 산소호흡기를 탁 떼기 전에 한없이 울죠. 근데 울면서 그 어머니의 그 하는 말이 너무나 마음이 짠했어요. 제니 미안해, 사랑해. 너는 이 옷이 마저 제일 잘 어울리고 이 머리 스타일이 제일 잘 어울리는데 그날 엄마가 너한테 야단친 건 미안해. 옷이 어떤 스타일이냐면 남자가 입는 탐보이 멜빵 청바지 아세요? 이렇게 쭉 올라와가지고 단추가 여기 있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입는 거 펄럭펄럭한 머리도 이렇게 그냥 따가지고 양쪽 그걸 그대로 해서 옷도 그대로 입히고 얘가 좋아하는 굉장히 때 묻은 조그만 인형을 다 가슴에도 얹혀놓고 엄마가 호흡, 산소호흡기 떼기 전에 맞아 너는 이 모습이 제일 이쁜데 엄마가 너한테 잔소리해서 미안해 엄마가 너 무지 사랑하는 거 알지 그동안 고마웠어 그래서 막 딸에 대한 칭찬을 하고 축복하면서 엄마가 한없는 눈물을 흘리고 기도하고 이제 산소호흡기를 탁 떼었어. 제가 그때 무엇을 깨달았을까요? 우리 아이들을 생각했어요. 씩씩씩 그리고 평범하게 학교 갔다 왔습니다 하면서 인상 써도 그게 하나님의 가장
가장 평범한 하루 가운데, 아이의 짜증나는 하루 가운데에도 하나님의 큰 보호와 은혜 안에 지낸 감사한 하루구나. 정말이에요. 하루도 안 놓치고 항상 그 마음으로 살았고 그것 때문에 애들 들어올 때 감사했어요. 예. 이런 계기가 저한테는 평범한 일상 하루가 가장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을 받은 하루라는 것을 알았던 것이죠. 아마 이스라엘 백성은 40년 동안 만나를 날마다 먹고 맨 처음에는 What is this? 만후 감동이 있었겠지만 이것이 1년 지나고 2년 지나고 3년이 지나면은 그냥 데일리 루틴이에요. 당연히 아침에 이렇게 희적이 피고 나가면은 만나가 있으니까 하늘에서 내려주는 기적적인 만나를 할지라도 그거 먹으면서 아휴 이거 언제까지 먹어야 돼? 우리는 그런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의 은혜가 평범하면 평범할수록 그것이 놀라운 기적임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감사하지 못할 때가 너무너무 많은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딱 하나님의 때가 되어서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저희들의 만나를 다 그쳐주신 거예요. 그래서 저는 오늘 이 마지막 중요한 포인트는 오늘 본문으로 돌아와서 그러면은 왜 하나님께서는 40년 동안 내렸던 그 이스라엘에게 주었던 하늘의 만나를 여기서 그쳐주게 해줬을까? 그 이유에 대해서 오늘 이 상황, 우리 있는 상황 가운데 잘 적용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마무리로 좀 증거하기를 원하는 것입니다. 자, 오늘의 본문에 보게 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이제 유월절을 행함으로 말미암아 그 땅의 소산물을 먹게 된 다음에 하늘에서 내렸던 만나가 그 다음 날로 딱 그치게 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이것이 주는 중요한 영적 포인트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제는 젖 먹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젖 먹는 어린 아이의 자리에서 스스로 강하게 자라 이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살아가라 라고 하는 의미가 바로 이 딱 전환점의 포인트 가운데에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메시지를 좀 여러분들에게 잘 좀 마음에 닿게 설명해 주는 성경 구절이 있는데 히브리서 5장입니다. 히브리서 5장 12절부터 14절을 보게 되면은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이 포인트를 잘 히브리 기자는 우리에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한번 그런 차원에서 뜻을 깊이 묵상하면서 저와 함께 한번 12절부터 천천히 읽어봤으면 좋겠어요. 시작. 때가 오래므로 너희가 마땅히 선생이 될 터인데 너희가 다시 하나님의 말씀의 초보가 무엇인지 누구에게 가르침을 받아야 할 것이니 젖이나 먹고 단단한 식물을 못 먹을 자가 되었도다. 대저 13절 젖을 먹는 자마다 어린 아이니 의의 말씀을 뭐예요? 경험하지 못하는 자요. 14절 시작 단단한 식물은 장성한 자의 것이니 저희는 지각을 사용함으로 연단을 받아 선악을 분별하는 자들이니라. 잘 이해가 되셨어요? 네. 오랫동안 신앙 생활했음에도 불구하고 말씀의 초보, 이 어린 나이와 같이 젖만 먹는 자리, 누가 먹여주니까 그 자리에서 벗어나지는 못하는 모습에 대한 안타까운 마음인 것입니다. 좀 단단한 식물을 좀 먹고 힘있게 스스로 영적으로 강해지고 잘 자라나기를 바라는 하나님의 마음인데 그렇게 하지 못하고 그냥 받아주는 대로 자립해서 영적으로 잘 성장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인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좀 단단한 식물을 먹는 자가 되어서 하나님의 의의 말씀이 어떠한가 그것을 좀 경험할 수 있는 단단한 식물을 먹고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또한 그 지각을 가지고 어떠한 어려움 속에서도 연단 어려움 속에서도 그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다시 한번 힘 있는 능력의 사람 강한 자 그리스도의 군사와 같이 좀 살아가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40년 동안
맘마, 이 맘마, 맘마를 주신 거예요. 맨 처음에 What is this? 만우? 이런 영적 어린아이 같은 저들이었어요. 주시니까 먹고 감동도 없고 40년 동안 그렇게. 그래서 하나님은 이제 이 약속의 땅 가나안 땅에 와서 그리스도의 영적 군사로서 이제는 열심히 땀을 흘려가지고 그 가나안 땅에 주는 소산물을 통하여 단단한 식모가 같이 먹고 그 다음에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여 힘 있는 영적 전쟁을 이제는 영적 근력을 가지고 키워나가는 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하는 것입니다. 그동안은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그렇죠? 하늘에서 주신 만나 외에 또 하늘에서 주신 만나 외에 의지할 것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어디까지나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갓난 어린아이가 부모의 도움 없이 스스로 여러 번 자라날 수 없었던 것처럼 풀 한 폭이 나지 않는 광야 가운데에서 음식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 그런 초자연적인 역사를 개입해 저들을 돌보신 것이 어디까지는 광야의 삶이에요. 그렇지만 때가 되면 이 약속의 땅에 들어와서 저희들이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해야 되는 거룩한 능력의 그리스도의 군사로서 살아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더 이상 하나님이 주시는 만나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스스로 열심히 정직한 영적인 땀을 흘려서 과실들을 먹고 식물들을 먹고 전진해 나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절대로 인간이 할 수 없는 것까지 포기해 가시면서 저와 여러분을 맹목적으로 의지하는 신앙을 절대로 원치 않습니다. 인간이 감당해야 하는 정직한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한 정직한 땀방울을 하나님은 기뻐하십니다. 보니까요 한국의 가나안 농군학교도 그렇고 또 강원도 태백에 있는 예수원 공동체도 그렇고 또 기독교 역사 가운데에 존재했던 가장 영적인 그리고 영성이 깊은 공동체들이나 수도원을 보게 되면은 아주 중요하게 다루는 그러한 저희들의 날마다 삶 가운데에 그 스케줄이 있어요. 규칙이 있고 규범이 있는데 그것은 뭐냐? 노동의 시간이에요. 땀을 흘리는 노동의 시간. 굉장히 노동을 성스럽게 생각하고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합니다. 우리는 뭐 수도원 이러한 뭐 영적인 공동체 생각하면은 기도와 묵상 많이 합니다. 또 침묵과 예배 많이 생각하죠. 예배 많이 드립니다. 그렇지만 저희들이 정말 땀을 흘리면서 하는 이 노동을 굉장히 중요해요. 최선을 다하는 가운데에 하나님이 늦은비와 이진비를 통해서 주시는 열매들을 저희들이 누리고 그 열매를 가지고 감사하면서 하나님 앞에 건강, 육신의 건강을 챙기고 영적으로도 정말로 건강한 자로 서는 것이 이 노동을 통해서 주는 이 기쁨. 이것이 굉장히 크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아무쪼록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이제는 스스로 먹을 수 있는 강한 장성한 자가 되어 나아가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늘도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라고는 말이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이제 이른비와 늦은비만 주시면 되는 거예요. 나머지 모든 노력들은 저들이 해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최선을 다해 이제는 무기력한 수동적인 삶에서 적극적인 열매를 맺는 능동적인 삶으로 나아가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저희들을 향하신 마음이었던 것이죠. 유대인의 교육법도 그렇고 또 자연재해가 많은 일본도 보니까요 뭐 자녀교육법이 비슷하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스스로 일어나서 독립적으로 힘있게 부모가 죽는다 할지라도 살아갈 수 있는 자들로 만드는 것인가에 다 모든 것이 포커스가 되어 있고 거기에 지혜를 다 모으죠. 아이가 자라다 보면은 걸음마 걸음마 넘어질 때가 많죠. 당연히 많습니다. 걸음마 걸음마 넘어지면은 보통 아이들 울고 주저앉고 엄마가 오기를 기다리는데 유대인이나 일본 사람들은 그렇지 않는다고 그러죠. 다 아이가 넘어지면은 우리 한국 부모 같으면은 막 달려가가지고 괜찮아 괜찮아 우는 아이 이놈의 땅 뗐지 이놈의 땅 뗐지 예. 보통 한국 부모 사랑하기 때문에 그런데
유대인들이나 일본 사람들은 절대 그러지 않는다는 것이. 제가 그걸 들었어요, 직접. 예, 탁 쳐다보면서 눈을 마주치면서 아노 일어날 수도 있겠노? 예. 예, 그런 일본말 없습니다. 예, 아무튼 예. 눈을 쳐다보면서 일어날 수 있지? 넌 일어날 수 있어. 아, 일어나봐. 그래서 스스로 일어나면 가서 탁 끌어안아주고 일어난 것에 대해서 칭찬해주고 역시 그러면서 인생의 고난의 연속 아니겠어요? 연단의 연속이 아니겠어요? 그 가운데 스스로 일어날 수 있는 그 강한 법을 그 멘탈리티를 그 삶의 자세를 그 넘어짐을 통해서 가르쳐주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몰라요. 자녀들에게 물고기를 잡아주는 부모는 실은 지혜로운 부모님이 아닙니다. 그것 때문에 다 망해요. 예. 어느 시간이 되면은 낚싯대를 주는 부모가 지혜로운 것입니다. 배고파도 낚싯대를 주면은 지가 스스로 어떻게 낚시하는 법을 터득하게 되고 스스로 먹게 되는 자기와 다음 세대를 책임질 수 있는 우리말로 말하면 하나님의 기업을 이어갈 수 있는 자로 만들어주시는 하나님의 강한 디스플린이 그 가운데에 있는 것입니다. 지금 우리 상황과 정황을 보게 되면은 예기치 않았지만 절대로 쉬운 상황은 아닌 것처럼 보입니다. 지난 수요일이죠. WHO 세계보건기구가 오피셜하게 가장 경보, 가장 바이러스 확진되는 이것이 가장 위험한 6단계인 마지막 팬데믹 그 상태로 선포했습니다. 이것이 주는 무게는 굉장히 큽니다. 이것은 단지 바이러스 감염에 대해서 조심하십시오 정도 차원이 아니죠. 이것은 다 서로 도미노와 같이 연결되어 있는 모든 경제적인 이 나라와 나라 이 부분 가운데 다 연결된 거예요. 그래서 벌써 코스닥 지수서부터 시작해가지고 증시 모든 부분들이 급격히 하락하는 정말 말 그대로 경제 공황 패닉의 상태까지도 지난 며칠 동안 경험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것이죠. 이곳 뉴욕도 어쩌면 지금 시작 같아요. 뉴욕주만 하더라도 지금 612명 어제 보니까 그중에서 뉴욕시만 해도 지금 296명으로 확진자들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빙상의 일각이죠. 아, 저는요 실은 두 달 반 전부터 아내한테 다른 컴플레인 하나도 안 했고 이 미국의 너무나 슬로우한 대체 능력 가지고 계속 뭐라 그랬어요. 죄 없는 아내만 계속 제 컴플레인을 들었어요. 어떻게 미국이라는 나라가 대체 능력이 이거밖에 안 되냐. 저는 불보듯이 강건은 불보듯이 뻔히 보이는데 왜냐하면 이 코로나 바이러스는 이 나오는 심틈이 감기랑 굉장히 비슷하고 마일드하거든요. 때로는 무증상일 수도 있거든요. 이 검진한 액세스가 너무나 오피셜하고 너무나 비싸고 그러니까 누가 가겠냐고요. 세계 모든 투어스들이 다 맨하탄 이 공간에 다 집결되어 있는데 여기도 160이 넘는 나라 국가 오네션들이 사는 이 아스토리아 이쪽인데 너무나 이제서야 어저께 이제서야 그냥 사람들이 아니 한국을 보란 말이에요. 한국 발빠르게 움직여 지금 드라이빙 트루 통해가지고 20분이면 다 검진된 이런 시스템들이 다 최첨단으로 앞서서 수만 명을 다 검진하고 치사율이 굉장히 낮은데 어떻게 미국은 세계의 이런 부분에서 발빨라야 되고 모범이 돼야 되고 앞서야 되는데 이제서야 뭐 그냥 강경 대책으로 다 셧다운 시키는 이게 뭐냐 말이야. 이게 뭐냐. 그래가지고 여러분 아시는 대로 지금 이제 여기 이 뉴욕주에서 지금 굉장히 그 심각하게 보고 있는 뉴 러셀 지역 같은 데는요 처음으로 우리 한국 이 드라이빙 트루 이 시스템을 도입했어요. 도입했어요. 거기는 이미 내셔널 갈드들이 좀 진입해서 지금 굉장히 공간들은 지금 폐쇄하고 있는 이 상황인데 이제 한국
이 대체하는 능력에 대해서 높이 평가하고 험불하게 배우려고 하는, 이것은 뭐 엄청난 돈을 풀어가지고 트럼프 행정도 지금 이것을 위해서 뭐 많은 사람들이 가서 범진할 수 있는 시스템을 좀 구축하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제가 보기엔 굉장히 늦었어요. 이것이 너무 속상한 것이죠. 우리 교회도 좀 발맞춰서, 제가 항상 얘기한 일이 난 다음에 대처하는 것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뭐든지 발빠르서 요셉의 창고 아직까지 잘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말씀하시면 정말 프리 딜리버리, 제가 일주사에 기도하면서 마음 바뀌었어요. 프리입니다. 프리. 모든 거 다 프리예요. 예, 다 그냥 예, 다 여러분에게 좀 전달해 주기를 원하고요. 사실 마스크도 저희 교회에서 원래 한 2월 달부터 구입하려고 무지 노력을 했어요. 이 상태를 구할 수가 없었어요. 그게 너무 안타까운 마음이에요. 지금 작년 12월 달부터 했었어야 되는데 그때는 뭐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으니, 그래서 저희 교회도 맞춰가면서 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 말씀을 좀 마무리하면서 오늘 중요한 포인트는 바로 이것이에요. 이 시간은 바로 무슨 시간입니까?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단단한 식물, 수동적으로 교회 의지하고 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께서 있는 자리에서 골방에서 정말로 기도하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골방에서 하나님의 말씀의 뜻을 알고 행하고, 있는 자리에서 최대한으로 믿음으로 담대하게 살지만 또 지혜롭게 살면서 정말로 기도하고, 기도 제목들이 너무너무 많잖아요. 기도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가까이, 그래서 그리스도의 근사와 같이 정말로 영적으로 오히려 더 이 위기가 여러분이 성장할 수 있는 그러한 기회가 됐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죠. 또 일상에 우리의 예배가 얼마나 감사한지, 아직까지 현실감을 느끼지 못하지만은 모르겠어요. 앞으로 어떻게 전개될지 모르지만은 지금 이미 많은 교회들이, 프라미스 교회는 지금 다 예배를 다 셧다운했어요. 다 온라인으로 드립니다. 우리가 일상이 주는 이 기쁨의 감격을 다시 한번 있는 자리에서 사모하면서, 제가 믿기에는 이 봄날이 되면요 이거 다 풀릴 것 같다고 하는 그 마음에 믿음이 있어요. 그때 우리가 다시 한번 모여서 하나님께 더욱더 하나가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 50주년을 더욱더 영광스럽게 드릴 수 있는, 지금은 약간 딜레이 같지만 오히려 이것이 더욱더 교회로 하나가 되게 하는, 미래를 여는 그러한 행복한 놀라운 공동체가 되도록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아닌가 생각을 하는 것이죠. 할렐루야. 예, 그래서 그동안에 수동적으로 만날 통해서 만족했다면 이제는 그것이 아닙니다. 능동적으로 여러분이 있는 자리에서 최선을 다해서 영적으로 강해, 영적 낚싯대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모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더욱더 사랑하는 마음으로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는 것입니다. 이 은혜가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